그러니까 형도 이제 시현이한테 미련 갖지 마. 다른 건뭐다 돌아와도 한번 떠난 여자 마음 안 돌아온다. 아니 뭐 수현이 남편 말고 이제 도현으로 살라고. 형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아. 형뭐 잘못했어? 아니잖아. 아니 왜 힘들어야 되냐고 형이. 그래, 얘 말이 다 맞아, 엄마. 그래. 나 이혼한다. 나 이혼하고, 나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고 살고. 그래? 이제 막 양말도 막 뒤집어 놓고, 어? 아무데나 막 던져 놓을 거야, 이씨. 잘한다, 던져버려, 다, 그냥. 그래, 던져. 이제 술 마시고 와가지고 씻지도 않고 잘 거야? 밥 먹고 나서만 막 이렇게 들어 누울 거야? 그건 좀 부대끼지 않나? 야, 장난하다가 그냥 그렇게 지금 말한 대로 다 해. 괜찮아, 다 마음대로 해. 용기야, 난 너처럼 이제 방탕하게 살 거야. 그래, 방탕하게 살아, 방탕하게 살아, 완전히. 야, 우리 오늘 노래방 가. 그래, 노래방 가갖고 방탕하게 사는 거야, 노래방 가. 근데 노래방에 방탕하냐? 아이, 몰라, 아이! 가자, 지금! 가자! 너는 하고 싶은 거다 해! 하고 싶은 거다 해. 홍대 가자, 홍대 클럽맨! 순잡스럽게 홍대네. 야, 청담동에 아가씨 분들 나온 집 봐. 홀로 가자! 야, 그런데 말고 나 그동안 승인 눈치 보여가지고 못한 거 해보고 싶어. 그거 해! 가자! 눈치 보자! 가! 승인! 진짜 찌질하다. 쟤 원래 저렇게 찌질하니? 원래 좀 찌질해? 아휴, 청담동 술집을 가든지 클럽을 가든지 눈치 안 보고 인형을 뽑네. 뽑았나? 다채로운 즐거움, JTBC.